반갑습니다. 촛불 배정규입니다. 제가 오늘 약으로 되는 것과 약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이 동영상은 2018년도 9월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년 3개월쯤 전에 제가 올렸었던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이제 동영상을 올리면서 저 나름대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동영상 앞부분에 좀 집어넣고 또맨 뒷부분에 또좀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 그런 동영상들이 전부 다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를 당해서요. 요번에 그러한 동영상들을 다 이제 삭제하는 과정에서 이그 약으로 되는 것과 약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동영상도 부득이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영상에는 당시에 앞부분에 한 10초 정도 그돈 맥클레인이 불렀던 반고흐 추모곡, 그러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는 스테리 나잇이라고 하는 그 음악이 앞부분에 한 10초, 그리고 뒷부분에 한 1분 정도 제가 이제 그거를 넣었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걸 넣어서 편집을 했더니 그런 게 전부 다 저작권 위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약으로 되는 것과 약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동영상이 조회수도 꽤 많이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보셨던 동영상인데, 그거를 삭제를 하고 나니까 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제 새로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강의 내용이 제가 지금 다시 들어도 상당히 좋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새로 이제 그 영상을 찍기보다는 앞부분에 이렇게 새로 올리게 되는 사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조금 보충 설명을 하고 해서 동영상을 새로 제작을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때 제가 올렸던 동영상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내용이 한 15분 정도 되거든요.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약으로 되는 게 있고 약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당사자나 가족분들 중에서는 약만 꾸준히 먹고 있으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약만 먹고 다른 노력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이 약의 중요성을 모르고 약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해서 약은 안 먹고 다른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으로 되는 거는 뭐고, 약으로 안 되는 거는 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으로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약을 처방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약은 이 증상들을 올라오지 못하게 눌러주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을 없애주거나 또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이죠.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조현병의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있느냐 하면, 환각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지리멸렬, 또 그리고 기이한 행동과 같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보이죠. 이것을 이제 조현병의, 내지는 정신병의 양성 증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우리가 이제 조현병 증상, 내지는 정신병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 다섯 가지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6개월 이상 보일 때, 우리는 그때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 음성 증상에 효과가 있는 약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네 가지 이 양성 증상, 그러니까 환각, 망상, 지리멸렬, 기이한 행동,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약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증의 경우에는 이 우울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항우울제가 들어가서 이 우울 증상을 눌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울증의 경우에는 한몇달 정도는 조증 증상을 보이고, 또잘 지내다가 또한몇달 정도 우울 증상을 보이고, 이렇게 조증 증상과 우울 증상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조울증이라는 진단을 내리는데요. 이 조울증에는 항조증제라고 하는 이 조울증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이제 조증 증상도 눌러주고 우울 증상도 눌러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효과를 보는 이유는 결국은 이런 증상들을 눌러주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뇌에 들어가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이 다시 회복되게끔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 뇌에서는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 신경전달 물질로 이제 정보가 전달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신경전달 물질이 한 50여 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50여 종 되는 신경전달 물질 중에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이쪽 계통은 도파민, 그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이런 신경전달 물질이 지금 관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조현병의 경우에 도파민 가설이라 했는데요. 즉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신경전달 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1990년대 이전에까지의 이 항정신병 약물, 조현병에 쓰던 약물은 전부 다 도파민을 눌러주는 그런 약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 새로 이제 개발되는 신약들은 도파민만 눌러주는 게 아니라 세로토닌도 같이 눌러준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러면 조현병 원인이 뭐냐? 이제 다시 이제 또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울증. 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을 해서 이제 조울증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우울증제는 이 세로토닌을 눌러주는 그런 이제 약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우울제의 경우에는 어디 작용하느냐 하면은 주로 이제 노에피네프린이라든지 내지는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작용을 하는데요. 이쪽 물질들이 너무 지나치게 적게 작용해서 우울증이 온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을 이제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약물이 항우울제입니다. 근데 지금 제 설명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항조증제와 항우울제는 그 작용하는 방향이 서로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항조증제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눌러주는 작용을 하는 거고요. 항우울제는 노에피네프린이라든지 세로토닌의 작용을 활성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양리작용이 반대방향이다. 이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조울증과 우울증의 감별진단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끔은 이 조울증인데 잘못 진단을 받아서 우울증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항조증제는 들어가게 되면은 단지 조증 증상만 눌러주는 게 아니라 우울 증상도 못 올라오게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조울증 분들은 설사 우울 기간이라 할지라도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게 아니라 항조증제를 복용해야 된다. 이 점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당사자분들이 이런 주요 증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주요 증상인데 주요 증상에만 약을 먹느냐? 그게 아니라 주요 증상 이외에 다양한 부수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다양한 부수 증상들 때문에 또한 보조적인 보조 치료제를 복용한다는 겁니다. 어떤 부수 증상들이 있느냐? 거의 대다수 당사자들이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우울증이든 마음속에 상당히 심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을 추가적인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울 증상 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우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음속에 화가 많이 나 있는 분노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분노를 눌러주기 위해서 또 약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잘 못 잔다 해서 수면을 불규칙하게 자거나 아니면 잘 못 이루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유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요 증상이 당사자들한테 더 중요한 내지는 당사자들 더 힘들어하고 부수 증상은 더 힘들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주요 증상은 진단을 내리기 위한 증상이고요. 부수 증상은 진단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제 당사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증상인데요. 때때로는 주요 증상보다 오히려 당사자들 입장에서 부수 증상이 훨씬 더 괴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 때문에 훨씬 더 힘들어한다든지 또는 화가 나서 분노가 훨씬 더 힘들다든지 이런 게 그래서 오히려 때로는 주요 증상보다는 부수 증상이 당사자 입장에서 더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요. 자,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복용하는 약물은 주치료제가 있고
주요 증상에 작용하는 주치료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부수 증상 때문에 먹는 보조치료제가 있고, 또 이런 주치료제나 보조치료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부작용 방지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비타민이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이런 게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가 복용하는 약물은 이제 이렇게 구성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에 따라서는 약을 적게 그냥 한 알, 뭐 이렇게만 먹는 분도 있고, 열 알, 스무 알, 이렇게까지 먹게 되는 분들도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약으로 되는 것과 약으로 안 되는 것, 그 중에서 약으로 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하나 강조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이 좋은 약이 없었어요. 특히나 1940년대까지는 이 항정신병 약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던 시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1950년대부터 항정신병 약물이 개발이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1990년대 이후에 이제 이 약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좋아진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과거에는 제대로 된 약이 없다 보니까 당사자들이나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된다든지 또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든지 이렇지만, 지금 와서는 약들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약만 잘 챙겨 먹으면 웬만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이렇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과거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을 필요도 없고, 이제 약만 잘 챙겨 먹는다면 충분히 약 챙겨 먹으면서 필요하면 다른 노력이 좀 추가되면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 거냐 이런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약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가 음성 증상들입니다. 이 정신병, 그러니까 증상, 다섯 가지 정신병 증상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 음성 증상인데요. 예를 들어 주의 집중력 부족, 감정 표현의 결여, 언어의 빈곤, 무감동, 무쾌락, 이런 것들이 이제 음성 증상인데, 이 음성 증상들은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의욕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주로 음성 증상을 지닌 당사자들은 안 움직일라 하고 집에 틀어박혀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피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가족분들이나 주변에서는 이 당사자를, 환자를 게으르다라고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음성 증상하고 우울 증상하고를 또 구분을 못해서 이게 우울한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음성 증상들이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약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음성 증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움직이려고 하는 애를 어떻게 해야 움직이게 할 거냐, 크게 봐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의욕과 동기를 불러일으켜 줘야 되죠. 그것은 지지와 격려와 칭찬과 이제 이런 방법들로 가능한 것이고요. 나무라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부작용, 역작용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음성 증상은 또 한 가지 방법은 옆에서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디 동네라도 한 바퀴 나가는 것도 가족이 같이 나가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차 이제 같이 처음에는 움직여주다가 그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 이제 본인 혼자 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 이제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성 증상은 사람의 공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낫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공을 많이 들이셔야 되고요. 가족들의 힘만으로 안 될 때는 어떤 사례관리사라든지 동료 지원가라든지 도움을 받아서 옆에 누군가 사람을 붙여줘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약으로 안 되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종류의 심리적 좌절 경험들인데요. 이게 뭐냐면 증상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이것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저절로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뇌가 그냥 혼란스러워져서 일어나는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증상이 일어날 때에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욕구 좌절 경험들, 자기가 뭔가 원하고 하고 싶었는 게 있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든지, 또는 아니면 과거의 많은 부정적인 그런 기억들, 그러니까 상처받았던 일들, 뭐 여러 가지 속상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당사자 안에 마음속에 속마음에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 당사자가 작은 일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증상들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사자의 욕구 좌절 경험이라든지 부정적 기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없애느냐, 이거를 저는 이제 비유해서 젖은 빨래는
장롱 속에 잡아가두면 썩습니다. 꺼내서 햇볕에 말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끄집어내도록 해야 돼요. 이 끄집어내도록 해야 되는 건 결국 당사자가 자기 말로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게 해야 되고요. 그런 게 이제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옆에서 누군가가 이걸 잘 들어주면 경청을 해주면 자기가 끄집어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상담자이고, 그래서 이런 심리적 좌절 경험들이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심리 상담을 병행해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죠. 심리 상담을 받게 하는 게. 그리고 심리 상담을 만약에 받게 못하는 경우라도, 또는 심리 상담을 받는 경우라도 가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당사자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다 자기가 말로 끄집어내서 말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나무라거나 지적하거나 충고하거나 설득하거나 이런 방법은 사용하시면 안 되고, 잘 들어주시고 거기에 공감해 주시고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이제 방법들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심리적 좌절 경험들을 다루어 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건 약으로만 안 된다. 약으로는 안 되는 문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약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투병 과정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로서 강제 입원, 강제 투약에 따른 모멸감, 수치심, 배신감, 무력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재발할까봐 부모들이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애초에 그거는 너한테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하게 포기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 또 그 다음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강제 투약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아무튼 자기 자신의 인생을 또는 자신의 어떤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든지, 전문가가 하라고 해야 된다든지, 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자기결정권의 침해이죠. 이런 문제들. 그리고 자존감 손상의 문제, 정체감 손상의 문제,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 적응 실패에 따른 대처 자신감 상실, 가치감을 느낄 만한 역할의 부재, 대인관계에서의 고립, 희망의 상실과 같은 이런 문제들도 이제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약으로 되는 것이 있고 약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약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증상을 눌러주는 부분인데요. 비록 현재까지 개발된 약들이 치료제, 그러니까 완전히 이 문제를 뿌리채 뽑아주는 치료제는 아니지만 증상을 눌러주는 약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증상을 눌러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뭐냐면 약물 치료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병행하는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요. 이 약으로 증상을 눌러주면서 동시에 심리 상담이라든지 또는 가족들이 당사자의 말에 경청한다든지 그런 방법들로 이 심리적인 여러 문제들을 이제 해소를 해줘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투병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들을 막아줘야 되고, 그리고 또 사회적 스트레스들을 잘 막아줘야 되고, 이제 이런 노력들이 같이 이제 병행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과 가족 지원, 이것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여기에 이제 당사자의 기능이 만약에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재활 훈련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 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희망을 제공해 줘야지 되고요. 그리고 당사자가 사회생활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어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3년 3개월 전에 2018년도 9월 달에 올렸던 약으로 되는 것과 약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제가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약만 먹는 걸로는 부족하다. 그 이외에 다른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오늘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최근에 이제 읽은 책이 있는데요. 책을 먼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10년 전쯤에 한번 나왔었던 책인데, 이거 당시에 이제 판매가 잘 되지 않아서 절판이 되었다가 이번 2020년도 9월에 다시 한번 이제 발행하게 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은
리베카 올리스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가족 치료사인데요. 그분이 지은 책이고 책 제목은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책을 옮긴 분이 강병철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나온 소아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제 읽어보면은 맨 앞부분에 그 홍기니의 말이 있는데요. 거기를 읽어보면 자기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조현병이 발병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서 결국 이분은 캐나다 이민을 가기로 선택을 하셨고, 그래서 캐나다 이민을 갔는데 캐나다에서 또 이 아이를 치료를 해보니까 그 언어적인 이런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국에 데리고 와서 또 치료를 하다가 그래도 안 돼서 또다시 캐나다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하고 했던 이제 그런 분이고, 그러다가 이제 이 책을 우연히 읽게 돼서 이걸 번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분이 이제 이 책을 번역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이제 내막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자기가 캐나다에서 이 어떤 그 서비스를 받았느냐. 캐나다에서는 조현병 환자와 가족들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하는 그 내용이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을 참고로 한번 제가 쭉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제가 이제 중간에 이 책의 18쪽부터 19쪽, 20쪽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노안이 조금 심해져서 안경을 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캐나다에서 해결해야 했다. 상하이 출신 중국인인 우리 가족의 가정의가 캐나다의 정신과 진료를 강력하게 추천한 것도 한몫했다. 다행히 집 근처에 최신 정신보건센터가 들어선 참이었다. 부유한 중국인이 거액의 재산을 기부하여 지었다고 했다. 내가 경험한 캐나다의 정신과 진료 시스템은 놀라웠다. 의사의 설명은 빠르고 간결했지만 환자는 물론 가족 중 어느 누구의 말도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었다. 모든 질문을 진지하게 들은 후 근거를 제시하며 답변해줬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짧은 진료 시간을 보완하는 장치가 철저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일단 증례관리자라고 하여 간호사가 한 명 배정된다. 이 책에서는 이제 증례관리자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이제 이쪽, 그러니까 의사시기는 하지만 소아과 의사시고 정신과 전문의 아니시다 보니까 아마 영어에서 case manager라고 하는 것을 증례관리자라고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번역할 때 이제 사례관리사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관리라고 해서 영어로는 케이스 매니지먼트고 그 사례 관리를 하는 사람을 케이스 매니저라고 해서 사례 관리자 또는 사례 관리사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읽던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요. 일단 증례 관리자라고 하여 간호사가 한 명 배정된다. 상태가 나빠지거나 비상사태가 생기면 증례 관리자에게 24시간 연락을 취할 수 있다. 필요하면 의사와 진료 예약을 잡아주고 환자가 신체적 질환으로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정신질환 환자와 다른 환자 양쪽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거나 응급실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준다. 환자의 상태가 나빠져 경찰을 상대해야 할 때도 공신력 있는 치료진의 대표로 환자를 보호한다. 자, 우리도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서 이제 환자나 가족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능이 지금 여기에 나온 캐나다의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이죠. 그것은 이제 예산과 인력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보통 보면 직원이 한 10명 정도, 아주 많은
곳이라 해야 직원이 한 20명 정도인데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이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심한 우울증 이런 만성정신질환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뭐 자살 문제라든지 또 가정폭력 문제라든지 아동들의 문제라든지 모든 정신건강 문제를 다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심한 우울증 환자나 가족들에 대한 서비스가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미국이나 이런 경우에 캐나다는 제가 상황을 잘 모르지만 보면 보통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한 7, 80명 정도 되고 예산도 우리보다는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환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례관리사를 배치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책으로 보게 되면 보통 사례관리사 한 명이 환자를 한 10명에서 많아야 20명까지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말로는 사례관리를 한다 하는데 제가 최근의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 담당자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가 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위기 상황에서 환자를 대동해서 같이 병원에 가고 같이 움직여주는 이런 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지금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책에서 보면 캐나다의 경우에는 위기 상황에서 사례관리사가 24시간 연락이 가능하고 또 언제든지 쫓아와서 병원에 가야 되면 같이 동행해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다. 아이가 집 근처에 있는 대학에 다시 다니게 되었을 때 그는 함께 가서 학교 측 장애학생복지 담당자를 만났다. 상태를 설명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에서 보다 많은 부분을 커버해 주도록 손을 써줬으며 수업 스케줄이나 과제, 특히 시험을 칠 때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협상했다. 시험 때 장애인에게는 따로 공간이 마련되고 두 명의 시험 감독관이 배석한다. 시험 시간은 보통 학생들의 1.5배를 허용한다. 감독관은 감시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편의를 봐주려는 것이다. 예컨대 신체적 어려움이 있다면 그로 인해 시험을 망치지 않도록 도와주고 중간에 화장실을 간다든지 해도 역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려한다. 우리나라에서 장애 학생에게 시험 시간을 1.5배 준다고 하면 아무 말도 없을까 생각해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신질환자나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학교 측에서도 많은 배려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중간에 사회복지사가 들어서 다 조정을 해준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일상생활도 돌봐준다. 정신질환의 급성기에는 약으로 인해 살이 많이 찌고 대부분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기 때문에 환자는 외부 출입을 하지 않는다.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사회복지사가 전화를 했다. 집 근처에 헬스클럽에 나와 등록을 하면 등록비를 모두 병원에서 대주고 즉시 현금으로 100달러를 주겠다고 했다. 정신질환자들은 직업을 갖고 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금이 간절히 필요하다. 물론 부모가 용돈을 넉넉히 주는 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현금이란 강력한 유인책을 이용하여 고립된 환자를 밖으로 끌어내고 트레이너와 인간적 관계를 맺게 하고 몸을 움직이고 체중 조절을 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모든 비용은 병원에서, 즉 사회에서 지불한다. 자, 여기에서 보면 병원에서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병원을 통해서 지불하는 것이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실제로는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캐나다에서는 우리 정신질환자들이 운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헬스클럽에 등록을 하면 그 돈으로 100달러, 이 책을 쓴 게, 이분이 쓴 게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번역했는 게 한 10여 년 전에 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100달러니까 어찌됐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2만 원 정도의 돈을 즉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환자들에게 헬스클럽에 등록하고자 하는 유인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세세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책에서도 지적하듯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가장 편한 곳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만나는 자리다. 그런 자리는 보통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마련된다. 회복된 사람이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강연이 수시로 있고 월요일은 요가, 화요일은 뜨개질, 수요일은 피아노 레슨 하는 식으로 거의 매일 지역사회의 강사들이 무료 강좌를 연다. 병원 주변 대여섯 채의 집은 병원 소유다. 여기서 크리스마스 되면 환자들끼리 모여 카드를 만들고 영양사를 초빙하여 다같이 슈퍼마켓에 가서 건강에 좋은 식품을 고르는 방법을 배우고 요리사를 초빙하여 간단한 쿠킹 클래스를 열고 직접 끼니를 장만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서 일주일 내내 그곳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책에서 언급하듯 결국 정신질환자 옆에 남는 사람은 가족이다. 가족에 대한 지원과 교육의 중요성은 말로 다할 수 없다. 놀랍게도 가족에게 전담 심리학자가 배정된다. 우선 부모를 불러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주고 부정적인 감정을 돌봐주고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언해 주었다. 다음은 형제들이 차례였다. 정신질환자에게 가족의 관심과 자원이 집중되는데 질투를 느끼지는 않는지, 그런 질투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는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가족 역동에 의해 마음속에 드리워진 그늘은 없는지 등을 상담해 준다. 그러니까 부모 상담도 해주고 형제들 상담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도 해준다는 이야기고요. 자, 캐나다의 상담료는 1시간당 300달러 정도인데 가족 심리 상담은 모두 무료다. 1시간에 300달러 같으면 우리 돈으로 따졌을 때 1시간에 한 36만 원 정도 하는 것이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 이제 동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또 영국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도 이제 상담을 하러 전화 상담 문의가 오고 전화 상담 신청이 오는데요. 미국에 계시는 분들 상담을 하면서 보면 최근에 그 상담료가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한 시간당. 아무튼 그렇게 어찌됐든 이 책에서 당시에 보면 한 10여 년 전에 캐나다에서 한 시간당 상담료가 3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36만 원 정도인데 그게 전부 다 무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 교육 기회는 너무 많아서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모를 정도였다. 우선 심리학자가 주관하는 가족들과의 대화 자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마련된다. 누구나 참석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된다. 자신이 겪었던 기가 막힌 경험, 앞날에 대한 걱정, 공공서비스 정보, 환자에 대한 지원 정보, 임상시험 정보 등 무엇이든 공유할 수 있다. 누군가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면 따뜻한 위로를 넘치도록 받는다. 정신질환에 대한 정식 강좌도 상시 열린다. 가족과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 즉 정신질환이 무엇인지, 약물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왜 약을 끊어서는 안 되는지, 상태가 나빠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폭력적으로 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앞날을 위한 재정적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독립하고자 할 경우 어떤 주거 형태를 선택해야 하는지 등 무궁무진한 내용을 가르친다. 강의를 같이 들은 사람들끼리 어디에서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강력한 연대와 지지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자들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원, 그리고 형제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상담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정말 철저하게
내지는 풍부하게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 책에 의하면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캐나다 사회에 대해 물어보면 보통 이렇게 대답한다. 누구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앞만 바라보고 뛰어가면서 경쟁에서 밀린 사람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회가 아니라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모든 사람이 함께 발맞춰 앞으로 나아가고 뒤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함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속도에 맞추려는 사회라고. 우리의 의료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의료를 마지못해 해결해야 하는 일, 싼 값에 해결하면 좋은 일 정도로 생각해 온 것은 아닐까. 이제 우리는 어엿한 선진국이다. 사회에서 행복의 척도는 어디에 있을까?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하지 않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성숙하고 행복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의료는,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의료는 싼값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돌아보고 가장 공들여 가꿔야 할 안전망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이 책을 옮기신 강병철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이 캐나다에서 경험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하나는 우리와 캐나다가 이 정신질환에 대한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얼마만큼 차이가, 현저한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에 하나 주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경제력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캐나다에 못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의 지원, 사회적 지원의 차원에서는 지금 캐나다하고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매우 낙후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이 강의의 주제가 약으로 되는 것과 약으로 안 되는 것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병원에서는 특히 더 그렇고 약으로 다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도 그렇고 우리 환자분들도 그렇고 잘 모르다가 보니까 결국은 약만 먹으면 되나 보다 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책에서도 소개하고 있듯이 약 이외에도 중요한 요소들이 매우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 이외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같이 동반이 되어 줄 때, 그때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가 한결 수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주제가 약으로 되는 것과 약으로 안 되는 것이었는데요. 아무튼 약만 먹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약 먹는 것에 플러스해서 우리 가족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당사자 스스로가 해야 될 역할도 있고,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담당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